네, 안녕하십니까. 깨만 소데이입니다. 저 이번에는 기타 히어로 라이브 플스4 버전이죠. 그리고 기타 콘도 두개 들어있는 슈프림 에디션 맞나요? 아무튼 그걸 한번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왔고요. 구매 가격으로는 거의 10만 원? 그러니까 기타가 두개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되게 싼 거를 신품에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커가지고. 그리고 미국에서 왔는데 아마 한 일주일? 그러니까 제가 아마 주말을 끼고 해서 일주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여기도 해주고, 양옆을 열고, 가운데를. 이렇게 열면은, 살짝 보이죠? 기타요로. 기타요로 제가 진짜 어렸을 때 해보고 싶었던 게임인데, 이번에 뭐지? 뭐, 액티비전이 어디 뭐 인수당해가지고, 그러니까 라인업 중에서, 그러니까 정발로 나오던 라인업 중에서 안 나오던 게 이거라고 합니다. 슈프림 파티 에디션이라고 하네요. 일단은 꺼내고 박스는 치우겠습니다. 미국에서 건너는데도 불구하고 포장지는 이거 하나밖에 없고요. 이거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박스는 거의 다빈 박스로 나왔네요. 뽁뽁이는 하나도 없었던 걸로.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더 보시면 되려나요? 좀 넘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앞면, 윗면, 오른쪽엔 이렇게 기타요로, 뒷면. 기타 콘이 두개 있는 거라 가지고, 그니까 친구랑 같이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를 샀고요. 딱히 이렇게 안 사고 구매하신다면은, 그니까 제가 신품을 10만 원에 구매를 했는데, 근데 따로 뭐좀더 사시려면은 뭐 7만 원이나 5만 원 정도에 기타 하나 들어있는 걸로 구매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가격을 봤을 때는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플스4 버전입니다. 초점이 잘안 맞네. 보면은 여기에 실 붙여져 있는데 이중 실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오다가 약간 좀 늘어진 것 같아요. 와, 팁 실이. 일단은 탭실도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도 이제 슬슬 바꿀 때가 된것 같습니다만은 일단 열어서 열렸네요. 보면 이렇게 계란판이 두 개가 들어있네요. 계란판 두 개. 이렇게 해서 아마 이게 두 개가 전부 다 기타 히어로 기타 콘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 와, 무섭다. 은근히 무겁네요. 그러니까 이게 오, 건전지까지 끼워주는구나. 건전지 끼워주는 건 정말 좋네요. 이렇게 기타 콘 하나, 그리고 나머지 위에 있는 거 기타 콘 하나. 맨 위에 있는 거에 CD 끼워져 있고요. 나머지는 뭐 별거 없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더 있나요? 더 없고. 그냥 그 가운데 사이에 판이 있어가지고, 판 사이로, 그러니까 위아래로 두고, 그러니까 여기 위에, 판 사이에 밑에 하나, 위 하나. 이렇게 두는 것 같아요. 판 사이에. 이런 식으로 두고. 기타 히어로 이거는 일단 이쪽에다가 치우고.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면은, 코드를 주는데, 코드 혹시 나왔나요? 혹시? 나왔으면 어쩔 수 없고. 네, 코드를 또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 한번 알아보니까, 이게 코인이, 이게 이거 북미에서만 쓸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쓸수 있는 날짜가, 2017년 10월 12일까지. 좀 남았네요. 그 전에 샀고. 본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닌텐도처럼 국가 코드가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국가 코드 개념은 아닌데 해당 국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 따로 있고, 정발이 됐으면 정발 쿠폰을 사용하면 되고, 이건 또 게임팩이죠. 게임팩 안에는 그냥 초절하게 CD 하나만 들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진짜 하나만 들어있고 뒷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번 조립을 해보죠. 아, 그리고 설명서도 있더라고요. 설명서. 그러니까 리시버를 사용해야 돼요. 무선 리시버를. 그러니까 이것도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그러니까 조이스틱 비슷한 개념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기타 히어로 게임을 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이용해가지고 USB를 꽂고 오늘 한 상태에서 기타 이거를 하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국가별로 뭐 이렇게 적혀지는 것 같고, 이거는 다른 국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기타 코어는 하나만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그 USB인 것 같아요. 이게 그 USB죠. 이게 그 USB고요. 이런 식으로 건전지도 두 개 정도 끼워주네요. 건전지는 듀라셀 끼워주네요. 일단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냥 포장지는 그냥 일반 장난감 포장되는 것처럼 계란판에다가 이렇게 비닐 씌워져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따로 별도의 테이프 밀봉 같은 거는 안 되어 있네요. 그냥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거죠. 이게 스틱인 거죠, 한마디로. 이게 검은색 방향이고요. 검은색 방향 3개, 밑에는 하얀색 방향 3개. 이렇게 해서 누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구멍이 나 있네요. 홈이 파져 있네요. 이제 본체 한번 봐야죠. 본체가 핵심이긴 한데, 근데 이게 계란판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지금 왔을 때부터 이미 깨져 있는데, 이미 찢어져 있는 상태로 나왔는데, 이게 살짝 보시면은 살짝 깨져 있는 상태로 나왔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계도 잘하면은 파손 위험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조심해서 보안도 잘 하시고 보안도 잘 하시고. 기타 일단 위에다가, 기타를 빼고 일단 계란판을 들고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꽉 끼워져 있어가지고 좋다. 와, 진짜 너무 꽉 끼워져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빼야 되지? 너무 꽉 끼워져 있는데? 밑으로 들어가지고 빼야 되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좀 더 편하게 뺄 수 있는 정도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뺐습니다. 뭔가 또 설명서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조립하는 거에 대한 설명서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설명서가 이렇게 하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타 콘에 대해서 설명 부착이 되어 있고, 조립하는 법, 건전지 넣는 거, USB 하는 거, 그래서 뭐 안전 수칙에 관해서 이런 것 같아요. 뒷면도 똑같은 것 같은데, 네. 이거는 다시 고이 접어가지고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걸 어떻게 잡혀 있었지? 대강 접어가지고. 여기 밑에 있었어요, 여기 밑에. 이거는 다시 또 위에 올려놓고, 조립 한번 해보죠. 오! 이렇게 하는 거죠. 되게 신기하네요. 이건 또 밑으로 꼽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 아! 아! 이거 되게 좋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고정시켜놓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벌려지지 않게끔 포장이 되어 있네요. 이걸 또 빼면은 이렇게 위로 솟구치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괜찮네요. 포장할 때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진짜 신품인 거를 광고하는 것처럼 너무 진짜 지문 하나도 안 묻어 있는 그런 해가지고 이거 약간 필름 붙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건 이렇게 또 움직일 수 있네요. 이렇게 약간 좀 뻑뻑하게 되어 있고요. 그냥 이렇게 클릭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것도 클릭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앞뒤로는 잘 안 움직여지네요. 이것도 딱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앞에 있는 구멍 이거는. 합체하기 전에 일단 넣어야죠. 건전지 넣어야죠.
원래 건전지도 잘 배송이 안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건전지도 배송이 되어 있고, 되게 좋네요. 근데 건전지는 특이하게 비닐 같은 거 씌워져 있지 않고요. 그냥 건전지 그대로 왔어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끼워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끼워줍니다. 건전지 안 써도 되니까 되게 편하네요. 확실히. 그리고 따로, 그니까, 몇몇, 그거, 장난감이라는 거는, 그니까, 이렇게 그냥 버튼식으로 리모컨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 리모컨 뒤에 보면, 그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의. 되어 있지 않고, 나사 푸는 거, 그런 게 없고, 있으니까 되게 좋네요. 어쨌든. 이렇게 하고, 다시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되겠죠. 이렇게 연결하면은 되네요.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렇게. 근데 되게 시끄럽네요.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아마 그거 능력을 쓰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검은색 버튼 3개, 하얀색 버튼 3개 이상하고, 메뉴의 버튼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이렇게 해서 2개 정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끈! 끈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거 어떻게 연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끈은 있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끈은 뭐 이거 어디서 많이 보는, 먹지 말라는 그게 같이 들어있고. 이거는 어떻게 쓰는 거지? 아, 그러니까, 아, 어떻게 쓰는 건지 알겠다. 그러니까 여기 밑에 구멍 있잖아요, 이거. 이런 거랑, 그러니까 이런 거랑, 그러니까 기타를 어디로 멜지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적으로 하나 정도는 들어가야 되고, 가운데는 무조건적으로 하나 들어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어, 잘 안 들어가지는데? 그 다음으로 자기가 어느 손잡이인지에 따라가지고, 그니까 위에다가 멜지, 밑에다가 멜지 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한번 조립하면은 더 이상 분해가 안 되는 것 같네요. 저는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아이고. 왼손인데 오른손도 쓰네. 밑으로 함부로 놓고 하지를 못하겠어요. 왠지 좀 깨질까봐. 플라스틱이라서. 그러니까 아예 맨 플라스틱이라가지고 보관했을 때 되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파손의 우려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콘 자체는 따로, 그러니까 팔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매는 걸로. 끈 조절은 알아서 하면 될 것 같고. 아까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일반 기타에 1배? 1.1배? 그냥 그 정도, 그 정도로 아마 크기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니까 약간 작아요. 약간 길이. 약간이니까, 약간 일반 기타보다는 작아요. 일반 기타보다는 당연한 소리겠지만. 근데, 그래도 그니까 너무 어린애 장난감 같진 않고, 그냥 그니까, 그냥 작은 기타 정도의 느낌만 들고요. 나머지는 딱히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해봐야죠, 이제. 이제 게임을 해봐야죠. 액티비전 적혀져 있고요. USB도 떼가지고 플스에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나머지 기타 하나 더 있죠. 기타 하나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조립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조립하지 않고 이것만 다시 정리를 다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뒤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두고, 이거는 거의 접어가지고. 한번 조립하면은 다시 못 빼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파손 같은 것도 되게 조심하시고요. 이미 저는 한국에서 오면서 이미 세 개 정도 파손이 났는데, 여기 부서지고 여기 부서지고 여기 부서지고 파손이 났는데 되게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여기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밑으로 치우고
오우 씨. 계란판이 너무 그러니까 빡빡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장난감 그런 것처럼 빡빡하지가 않고 그냥 진짜 그냥 진짜 생계란판 느낌이 드는데. 오우 무겁긴 진짜 더럽게 무거워가지고. 네, 일단 이렇게 기타유로 언박싱 끝이 났고요. 기타유로 라이브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북미에서 밖에 구매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타유로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Wii, PS4, 엑스박스에서 구매를 할수 있고, 제가 구매한 기타가 두개 들어있는 거는 스프링 파트 에디션이라고 해서 비싸도 아마 15만원, 12만원 정도에서 되게 싸게 구매할 수 있고요. 지금 네이버에서 구매하시면 되게 비싸게 20만원, 25만원 이쯤에 받아요. 거기서 구매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기타 하나 들어있는 거는 7만원, 8만원에 구매할 수 있어요. 정말 싸게 구매하시면 5만원 정도에 구매해서 하실 수 있어요. 지금 플스4는 물량이 별로 없던 것 같은데 액박이나 위가 되게 많더라고요.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해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iOS, 애플 것도 있더라고요. 애플 기타 콘에다가 애플 기타 히어로에다가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걸로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것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